자,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단오제가 만사형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함께 합니다. 만사형통은 모든 일이 잘됨, 하던 일도 끊임없이 잘됨, 운수대통. 만사형통과 운수대통은 우리 뭔가 아주 큰 연관관계가 있죠. 이곳에 계신 분들께 좋은 음악으로 운수대통의 좋은 기운을 지금부터 전달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대 위에 올라오신 분은요, 바쁘신 분이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요, 가요 베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셔. 특히나 이분의 노래하는 그 실력으로 보게 되면 이제 뜰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뛰어난 실력을 검증하신 분입니다. 얼굴 대고 노래 대고 삼박자를 고루 갖춘 가수 서정아 씨가 부를 연주드립니다. 큰 박수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비극시 서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느낀 그대로 내 가슴에 남아 있는데 오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는 또 미스 코리아 분들만 모이신 거예요? 그쪽에는 진선미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 법성포 단오제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잖아요. 그 뜻에 맞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사 안일, 여기 뒤에 써있는 것처럼 만사 형통. 아마 이곳 지금 법성포 단오제에 함께 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예, 지금 이 순간부터 무사 안일, 만사 형통 하시는 일이 더 잘 되실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비비각 씨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활동을 쭉 잘 하고 있었는데요. 두 번째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노래가 지금 전해드릴 제목이 그랬었구나 라는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노래를 들으신 분들은 싸웠다가도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된대요. 그만큼 가사가 좋은 내용인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 노래가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그 한국 노래 중에 음원 수익 차트에서 1등을 했대요. 이 그랬었군 노래가. 그래서 여러분, 아니 뭐, 아 경사잖아요. 네, 덕분에 그래서 지금 중국 활동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단오제의 기운, 여러분들이 저에게 팍팍 좀 쏴주시면은 제가 더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하니까 제가 노래할 때마다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함성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 그랬었구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그랬었구나 나의 사랑.
고맙습니다. 네, 중국에 계신 분들이 아마 이 노래에 공감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는 이게 중국어로 된 노래도 아닌데 이 한국어 버전, 제가 부른 버전을 그대로 발음을 따가지고 중국 분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 앞으로 좀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아유 감사해요. 짱이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우리가 이 단오제에 왔으니까 여러분들의 무사 안위를 위해서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좀 신나게 놀다 가야 되잖아요. 그죠? 좀 신나게 한바탕 놀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네. 놀 준비 되셨어요? 네. 아, 근데 제가 이거 안 물어봐도 되는 게 아까 첫 곡부터 막 앵콜이 나오고 난리였잖아요. 자, 그리고 자 우리 가수님. 네. 특히나 우리 그 선유놀이 팀이거든요. 네네. 우리 무형문화재 우리 선유놀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특별히 선유놀이 팀은 지금 배에서 재밌게 놀고 오셨거든요. 아, 네. 이번에는 육지에서 재밌게 한번 놀아보실게요. 자, 선유놀이 팀 일어선! 이거 앞으로 나오셔도 괜찮아요. 선유놀이 팀 앞으로 나와. 아, 아니요. 네. 얼마나 재밌게 놀았어. 이빨이 다 빠져버렸네. 여러분 박수 좀 주세요. 우리 언니들 비스코리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언니들 신나게 좀 놀아주세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어떤 행사장에 가도 이렇게 열정적인 무대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박수와 함성 여러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손마리배로 박수 준비하시고 다 같이 함성 소리 질러. 한 번 더!
팀하고 우리 팬클럽에게 박수를 좀 피해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 우리 그 개인적으로 우리 정면화 씨 팬클럽한테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이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는 것 같고 더군다나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국가무형문화재 123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제전행사가 4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난장특위, 영왕제 그리고 선녀놀이, 국악경연대회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선녀놀이를 지금 배 타서 올라가서 재미있게 놀고 이렇게 오신 거거든요. 우리 그 법소부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우리 선녀놀이팀 이렇게 항상 즐겁게 활동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법소부 다들 더욱더 만사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녀놀이팀 화이팅! 멋져.